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노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녀석은 요겁니다. 간단한 라이노 모델링으로 만들었고, 일단 모델링 명령어를 익힌다는 개념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델링은 이렇게 확대해 보면 끝에가 필렛된 것처럼 보이는데, 엔더뷰에서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모서리가 필렛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델링한 다음에는 제 다음 시간에 요거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노 넙스 모델링을 익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진짜 필렛이란 거고요. 요거는 엣지에다가 필렛 들어간 것처럼 엣지 소프트닝이라는 걸한 겁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은 사이즈를 1대1 사이즈로 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요거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거든요. 그 안에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1대1 스케일로 사이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링 명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라이노 빈 화면 여시고요. 여기 원점에다가 원점부터 시작하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부터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명령어는 REC, 렉탱글이란 뜻이고 첫 번째 0 엔터, 다음에 대각선 100,100 엔터. 이런 식으로 원점은 보통 0이라는 입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탑 뷰에서 그리면 편할 겁니다. 여기 하단에 탭 보이시죠? 탑 클릭하셔가지고 일로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폴리라인을 그릴 건데, 폴리라인 PL. 클릭을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선택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검볼이 보이시는 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검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검볼은 이동, 화살표가 이동이고요. 또는 회전, 또는 스케일을 명령어를 쓰지 않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도움 개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하단에 검볼하고 오스냅만 켭니다. 이 검볼 같은 경우는 개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얘를 선택했을 때만 보이고요. 나중에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키도록 하고요. 오스냅을 체크하시면 이거는 엔드포인트, 미드, 인트 퍼프 전 이렇게 네 개를 찍어 놓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보니까 오스냅은 많은 것보다 차라리 적은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오스냅은 언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라인을 그릴 거야. L 누르시고 그럼 미드 지점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미드라는 오브젝트의 스냅이 잡히잖아요. 이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미드, 인트, 퍼프 이네개 정도로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탑 뷰에서 PL을 그렸고요. 요거 선택하시고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커브를 두께 주는 명령은 익스트루드 CRV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단축키로 만들어놨는데 바로 EXT 여기 솔리드 옵션이 Yes로 체크되어 있으면은 솔리드로 만들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아래가 뚫린 채로 만들어질 겁니다. N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음영뷰로 봤을 때 위아래가 뚫린 난간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난간처럼. 전 이게 아니라 슬래브 같이 두께 있는 걸 만들 거니까 솔리드 Yes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Yes 하시고 디스턴스는 2. 미리 보기가 되죠. 2라고 하면은 네, 두께가 적당합니다. 클릭 또는 엔터. 그 다음에 이 커브는 이제 지워도 될것 같아요. 이거 쓸 일은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사각형 폴리라인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익스트루드한 익스트루전까지 총 3개의 개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 커브를 잘 선택해가지고 셀렉션 메뉴가 뜬다는 거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묻는 거거든요. 커브가 선택되어 있죠. 엔터 누르시고 딜리트 삭제하도록 합니다. 가차없이 삭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커맨드 라인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한 개의 커브와 한 개의 익스트루전이 선택됐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그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릴 건데 무브의 수직 옵션 명령으로 이동해도 되지만은 검보를 이용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드래그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수치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뭡니까? 여기 Z죠.
클릭하시고 12 엔터 하시면 바닥에서부터 12만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 퍼스펙티브에서 하기가 까다로워요. 내가 서클을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얘를 나중에 익스트루드 했을 때 여기에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가 확인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작업 또한 탑뷰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시고요. 서클 반지름 1짜리 원을 만들고 걔를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서클이라 입력하시고 원의 중심 적당한 데 클릭 1 엔터. 다음 방금 전에 썼던 명령을 또 쓰려면은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클릭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클릭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클릭 스페이스바 하면 이전에 썼던 명령과 이전에 썼던 옵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검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탑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Z축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Y축 또는 X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사이 보시면은 Y축을 표현하는 녹색과 X축을 표현하는 빨간색이 밭 전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잡고 이동하면은 XY 평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다시 퍼스펙티브로 넘어오셔서 요것들 네,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주면 되겠죠. 단, 솔리드 예스인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 녀석의 아래쪽 엔드 포인트를 잡으면 딱그 위치까지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커브 선택해서 삭제할게요. 딜리트.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 뷰를 한번 볼게요. 재질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렌더링 옆에 보시면 여기 튜브 꽉 보이시죠? 메테리얼스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누르시고 저희는 당분간 페인트만 쓸 거예요. 이게 재질이 꽤나 쓸만하거든요. 한개 갖고 와서 상판에 상판 개체 선택하시고 우클릭 어사인 투 오브젝트.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탑. 그다음에 요 다리 부분은 쭉 선택해서 또다시 플러스 눌러서 페인트. 여기 똑같이 어사인 투 오브젝트. 쟤는 얘는 레그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하면 얘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얘네들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레그인 재료가 노란색으로 표현되겠죠. 재료에 이거 색상만 바꿔도 꽤나 쓸만하게 표현됩니다. 이런 요상한 색깔로 하나 만들고 아이고 눈 아파. 다리는 좀 어두운 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환경 설정으로 배경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재질 넣는 것만 알려드렸어요. 재료에 대한 설정을 바꾸면은 그게 즉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렌더 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F. 여기 끝에 필렛을 줄 건데요. 이거 지금 두께가 2mm예요. 아니요, 2mm가 아니죠. 2입니다. 2. 그럼 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숫자로만 생각을 합시다. 두께가 2. 여기 모든 엣지에다가 필렛을 줄 건데 필렛 엣지 명령으로 원래 줄 수가 있는데 라이노 6부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여기 렌더링 상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이거 선택하시고 속성 탭에서 엣지 소프트닝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모델링은 이렇게 박스 형태인데 필렛 되지 않은 건데 마치 필렛 된 것처럼 할수 있게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 엣지 소프트닝 클릭하시고 소프트닝 이게 이제 반지름을 말합니다. 0.5라고 입력하시고 온에다가 체크를 하면은 보이세요?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렌더를 찍었을 때저 부분이 둥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모델링을 다 필렛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바꿀 수도 있어요. 0.2. 엣지 소프트닝을 이용해서 손쉽게 렌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썼던 명령은 너무 간단하죠. 폴리라인 PL 그리고 EXT, 익스트루드 커브하고 서클 세 가지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엣지 소프트닝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요거는 사실 폴리 서피스들만 가능합니다. 이런 커브 같은 거는요. 엣지 소프트닝이 없어요. 대신에 커브 파이핑이라는 건 있죠.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건데.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어떤 개체나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런 속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렌더 찍을 때는 요 커브는 일단 하이드를 하세요. H를 눌러가지고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탭에 보시면 렌더링 탭이 있죠. 이쪽에 사이즈를 디멘션을 뷰포트로 잡아요. 그러면 현재 이 퍼스펙티브 뷰포트인 사이즈 요 회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가로와 세로 픽셀이 여기 써 있는 거고요. 현재 제 노트북 화면에 해상도가 되겠죠. 요 뷰포트 상에서의 해상도. 그리고 DPI를 200으로 그리고 렌더 퀄리티는 굿 퀄리티로 렌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렌더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 명령 입력하시면 되고 바닥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앉으니까 어색해 보이죠? 바닥까지만 넣을게요. 환경 맵 설정은 아마 다음 강의에 알려드릴게요. 그라운드 플레인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얘가 그림자가 보세요. 그림자가 지는 거 보이시죠?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렌더 끝날 때까지만 잠깐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냈는지 이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이거는 잠깐 끄고 이거 굿 퀄리티는 너무 빡세니까 여러분들 혹시 노트북으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렌더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PC 쓰시는 분들은 굿 퀄리티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픽 카드가 저처럼 내장 그래픽을 쓰거나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래프트 정도로 렌더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겁니다. 3분 만에 렌더가 됐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PC라면 금방 되는데 역시 노트북을 하려니까 CPU로 하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이제 저장을 할게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면은 렌더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 옆에다가 아까 곡선으로 만들어진 요거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SH로 쇼 보이게 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